6월 36번 부차 빠진 부분 잘 봅시다. 여기는 감각기관 수용체 분포는 고르지 않다. 이게 핵심 문장이 있네. 자, 이게 핵심 내용이야. 자, touch receptors. 감각 수용체는 are spread, 퍼져 있다. All parts of the body. 몸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But, 하지만 they are not spread evenly. 그들은 퍼져 있지 않다. 고르게. 자, 이게 핵심입니다. Most of the touch receptors. 대부분의 누구는 감각 수용체는 are found, 발견된다. In your fingertips, tongue and lips. 손끝과 혀와 입술에서 발견이 된다. 자, 수동태 be plus pp 기억. On the tip of each of your fingers. 자, 각각의 손가락에 tip이 끝이란 말이야. 끝에 for example 예를 들어 there are about 5,000 separate touch receptors. 약 5,000개의 떨어져 있는 감각 수용체가 있다. 자, there is there라는 뒤에가 복수면 아가 와야 되지. 왜냐면 there is there라의 주어는 바로 뒤이기 때문에 수용체가 주어요. In other parts of the body, 자, 몸의 다른 부분에 there are far fewer, 훨씬 더 적게 있다. In the skin of your back, 자, 너의 등의 피부에는 touch receptors, 그 감각 수용체가 뭐뭐 만큼이야, 2인치만큼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걸 만큼이라고 합시다. 2인치만큼 떨어져서 있을 것이다. You can test this. 당신은 이것을 시험할 수 있다. For yourself. 혼자서. 자, 스스로 이렇게 합시다. Have someone poke. 자, 사역동사지게. 그래서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야. 자, 시키다지. 시켜라. 누군가에게 poke you. 너를 찌르도록. 자, 원형 기억하십시오. 초부정사 ing 다 안된다. In the back. 등을. 위드가 로겠지?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손가락으로. 자, 그리고 try to guess. 모아보라고 추측해보라고 해라. How many fingers the person used.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자,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지. 의주동이다. 어순 잘 기억하십시오. 문법. 자, if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만약에 손가락들이 함께 가까이 있다면 you will probably think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it was only one 그것이 단지 한 개라고 잘 구별을 못한다는 거지 자, but 하지만 if the fingers 만약 손가락들이 are spread 퍼져 있다면 far apart 훨씬 멀리 you can feel 너는 느낄 수 있다 그 손가락들을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자, 이때 이 댐은 손가락을 받아야 되니까 댐이 맞지. 틀리긴 할 때 뭐를 낸다? 이수로 내겠지. 예, 그러나 자, 애들은 빈칸으로 낼 수 있다. 이거 접시다. If the person does the same thing. 만약 그 사람이 똑같은 것을 한다면 in the back of your hand, 네 손등에겠지. 너의 손등에 똑같은 걸 한다면 자, with 목적어 pp, 뭐뭐인 채로다. 눈이 감겨진 채로. 물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눈을 감은 채로지. 자, 눈이 감겨진 채로. So that 뭐뭐 하기 위해 하냐? 너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How many fingers?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are being used 사용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등에 You probably will be able to tell easily. 너는 아마도 쉽게 이 텔이 구별하다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will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even 심지어 언제도 when the fingers are close together 손가락들이 함께 가까이 있을 때조차도 구별이 된다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외우는 거 yet 그다음 closed 그다음 be being pp 수동 진행형이지. 선생님이 워낙 많이 가르쳤던 거라 be being pp 우리말로 뭐뭐 되고 있다라는 뜻이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뭐, 빈칸은 나올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그지? 자, 여기까지.